잘해봐. 내 꿈은 작가다. 내 꿈은 드라마 작가다. 작가님. 네? 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 우리 역을 맡은 임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키스로 확 그냥 입술을 뜯어먹을 짓이 하면서 침대로 가면서 5단으로 손을 막 서로의 몸을 거칠게 만지면서 할머니, 엄마 그리고 우리까지 3대에 걸친 새해 무녀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고 인생의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라파엘 역을 맡은 성훈입니다. 오늘부터 엄마의 복귀한 다이아몬드 코스메틱 대표 라파엘입니다. 스윗하지만 그래도 자기 선은 확실하게 지킬 줄 아는 어떤 기준이 확고한 남자고, 난 이제 아기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랄까 운명의 끈으로 연결된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더라고. 지금은 천사다 활약이 펼쳐질 시점이 아직 아닙니다. 누구? 천사다니까. 볼 때마다 인사드렸죠. 언제부터 보조 작가가 헤드들 말하는 데 끼어들었어? 어? 요즘은 이러는 거야. 이강재 역할을 맡은 신동욱입니다. 유기농 제철 재료만 쓴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주도 간 적 없어요? 아니라고요. 안 갔다고요. 아,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고 헷갈리시나 보네. 일도 사랑도 한 우물만 파는 그런 사랑둥이입니다. 진짜 오빠한테 요리해달라고 할 걸. 나도 진작 해주고 싶었는데 집에 단둘이 위험하다고. 위험하긴 뭐가. 지금 뭔가. 왜? 지연아 나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덥지? 아니야, 오빠가 내려준다며. 나가자. 지금 가. 어? 지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지금 가자. 가자. 나가야 돼. 가자. 뭐야? 이마리 역을 맡은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외모 덕분에 주변의 관심과 사랑을 좀 몰고 다니는 친구고요. 제가 운전이 서툴러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몰라서. 어쩌죠? 수리비가. 괜찮아요. 판타지와 현실적인 부분이 잘 어우러져 있는 이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질투해야 되는데 뭘? 잘생겨서? 아 잘생겼어. 작가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셨을 때 이제 한 번도 접해보시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금방 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